아니에요. 대표님은 저 대표하시는 분들은 이장님도 계시고 저 뭐야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네. 개발위원장님도 계시고 뭐 다들 계시는데 난 네.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네. 이제 그런 뭐 보시다시피 이 마을이 좀 산골 마을이잖아요. 네. 뭐 행정구역은 도시하고 가깝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마침 또 거기서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해주시길래 어 이거 참 너무 좋다라고 해서 사실 그거를 딱 이렇게 오픈하기 전까지는 네. 되게 좀 걱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마을 위에 와서 그런 걸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야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.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하시는 건데 아 되게 걱정을 했거든. 근데 이제 막상 그날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. 또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걸 접하니까 네. 지금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슬슬 해요.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면 아 왜 그때 우리 그 체험관에서 네. 그 저거 뭐야 연극하고 이런 거 마술하고 이런 거 안 저러더니 됐다 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게 공감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마침 제안이 와가지고 네.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서 해서 어 나는 너무 고맙죠. 이게 좀 요번 한 번이 아니라 네. 정기적으로 뭐 매달 한 대만 매달 하면 더 좋겠다. 대표님이 이렇게 욕심쟁이셔.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제일 큰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. 시골 마을에서 뭐 아 뭐 언제 뭐 배추에 약 줬어 뭐 응? 네. 뭐 수수 뭐 어떻게 잘 커 뭐 콩 잘 커 벼 잘 익었어 이런 거에서 좀 동떨어진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담으로 아 그때 마술했는데 신기하지 않았어? 뭐 했어? 뭐 이런 얘기를 이 나이층을 떠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런 게 자체가 큰 모르겠어요. 그 뭐 그걸 하시는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 입장에서 그런 공감대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제일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체. 네.